C에 21. C가 거의 다 끝이 납니다. D레벨로 올라갈 거예요. C에 21에서는 뭐 배웠나요? 물건의 소유가 너인지 물어보고, 맞다, 아니다, 이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남편이 하고 싶으면? 그래서, this your pencil 어떻게 써요? S-E-T? 맞아요? 오케이. 펜세트야, 펜세트. 예, 초등학교 5학년에 어디 가서 연필도 못 쓴다 그러면 되겠어요? Is this your pencil? 오케이. 그래서 디스는 안 만길어봤자 뜻은 이것인데, 그쵸? 안 만길어봤자 안 만길어봤자 더 짧은 뭐?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안 만들어봤자. 그것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선생님이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this는 이것이고 한계고. 한계라는 점이. 테스트는 무슨 뜻이길래? 근데 디스든 대시든 한번 길어봤죠. 그것이란 뜻의 더 짧은 is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It is my. 그래, 그것은 내 연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네 연필이니 물었더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물었더니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your pencil? 대답이 됐어.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너의 잔이? Ruler, is this your ruler? 어떻게 써요? Okay. 스펠링에 자신이 없죠. 쓰기 연습을 하고 왔으면서도. Is this your ruler? This your ruler? 오케이. 그러면 this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여기 잠깐만요. 안만 길어봤자 할 거고. 그래서 맞다면, 그럼 맞다면 내 것이 맞다면 뭐라 그래요? Yes, it is. 뒤에서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My rul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너의 풀이니? It is. 글루 어떻게 써요? Okay. 묻는 말인데 지금 물음표 안한게 있네요. This is your glue.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isn't 뒤에 생략된 아까 전에 생략된 말 계속 했잖아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냐고 No, it isn't 아니, 뭐래요
No, it isn't my glue. 그것은 내 풀이 아니다. It isn't my glue. 그건 내 풀이 아니다. 구경만 하고 있어야 네 공부인데. 그건 내 풀이 아니다. It isn't my glue. 그건 내 풀이 아니다. 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풀이 아니다. It isn't my glue. Isn't 뭐해 줄 빈말이에요. It is not my glue. 그것은 내 풀이다. 그것은 내 풀이다. It is my glue. 그건 내 풀이 아니다. Now이란 말은 그냥 빼도 되나요? No, it isn't.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배웠는데요. 다른 거는 뭐 배웠냐 하면 공책, 노트북 어떻게 써요? N-O-T-E-P-O-O-K.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개도 배웠죠. Eraser. Okay. 쓰기 연습이 확실하게 안 정말 자기가 자신 있을 때까지 자기 뭐야 성모가 자신 있을 때까지 쓰기 연습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선생님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자신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성취도가 계속해서 낮습니다. 다음번엔 잘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혜리 준비되면 오세요.